아직까지 용쪽에는 움직임이 없어 보이네요. 순간이동을 들고 있는 게 힘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로켓 입장에서 변수를 만든 거는 순간이동과 지금 리신보다 어찌됐든 앨리스가 탱도 어느 정도 하면서도 폭딜을 좀 넣어줄 수 있다. 이 두 개 정도가 희망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잠시 요건 등장을 했고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고 윅드는 탑을 밀고 있습니다. 랭톤 입장에서는 지금 그 드래곤을 줄 생각을 하더라도 아 이거는 좀 귀한 타이밍을 잘못 잡았죠? 그냥 어, 예, 이거는 네. 용을 그냥 아무런 어떤 저항 없이 그냥 받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 때 주더라도 사실은 카르마니달리로 포킹함을 하면서 좀 괴롭히고 이런 게 네. 필요한데 약간 좀 저항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저항이 전혀 없으니까 네. 로켓은 안정적으로 먹고 그냥 뒤로 빠져버렸어요. 아, 이건 명백한 네. 예, 실수였어요. 뭐 물론 그렇게 귀환을 강요한 것도 좋지만은 이거는 예, 얼라이언스의 실책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배도수. 네, 레오나의 도발은 전 세계 만국 공통화다. 마치 룰레 웃음소리처럼요. 그렇죠. 장코스는 정글 캠프에 있는 유령 챙겨 먹고 있고, 예, 윅드가 일단 상대편 정글 캠프 레드 근처까지 갔다가. 윅드? 예. 나위 같습니다 지금. 속삭임을 그럼 오파우는 더. 야 여기저기 깔려 있는 거 제거해 버렸습니다. 네네, 저기 뭐 일종의 티머의 버섯 같은 느낌이라서 나중에 네. 엄청 부담이 될 수 있다 보니까는 네, 한번 그냥 싹 지워 버리는 거죠. 체력 꽉 채웠을 때 한번 제거를 하고 네. 시작하고 있. 어 일단 다시 한번 시작하고 있는데 까는 대로 계속 제거하고 있어요. 오모파우 네. 어, 잘하네요. 일종의 테러블레이드 재평가 같은 윅드의 공템 레넥톤입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방어라는 생각을 아예 없 아예 예, 머릿속에 네. 지워버렸습니다. 윅드는 네, 이거는 그거는 있기도 있어요. 이제 그 뭐 다시 여기서 좀 더 쉴드라면 쉴드고 좀 보죠. 일단 이거 네, 니달리까지 왔거든요. 니달리 루밍이 네. 일단은 음악으로 네. 들어갔고 쉴드라면 쉴드, 입놀이라면 입놀 해설자 입장에서 해드리면은 상대가 트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네톤이 나중에 한타압류나 이런 거 크게 의식하는 것보다 트런들에게 밀리지 안으면서 계속해서 좀 그 서로 간의 맞싸움 구도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탱탱 가는 것 자체가 트런들에는 제압 때문에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내가 그냥 극공으로 가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트런들을 상대로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쓰는 윅드. 네, 그렇죠. 자, 레드 버프를 이제 어디선가 받아와서 네. 자스들을 압박을 넣고 이야.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분노 차게 되면은 자 그 전에 예, 바로 치고 나가는 네. 악어가 이길 것 같았습니다만은 네. 트롤이에요. 저렇게 되면은 분노를 채워서 이제 자르고토 막내기에 분노를 써가지고 방관 시너지 내게 되면 진짜 딜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럴 때도 결국 아쉬워지는 거. 저럴 거면 점화하지. 네. 굳이 탈진을 해가지고. 그렇죠. 자 계속해서 예 윅드가 둥글게 둥글게 하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와, 근처에 장코스 있거든요. 네. 눈치 빨라요. 근데 자 그래서 탭지지와 니프는 라인을 푸시하지 않고 얼어놓으면서 정직하게 파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드가 완전히 일종의 평화협정 상태에서 자 앨리스 돌아서 갱 바로 눈을 넘어서 돌아서 갱입니다. 기지를 발휘했어요 이건. 자 그래서 윅드를 노려보는데 얼음 기능까지 세우면서 아, 이거는 일단 위험하죠. 탈출기 뺐어요. 많이 위험하죠? 탈출기 빠졌어요. 많이 위험하죠? 강신까지 써봤습니다만은 전멸 고치를 일단 예 네, 죽죠. 물리면서 잡혀버리네요. 전멸 도기빨로 마무리합니다. 야 이거는 센스 멋졌죠. 네. 바론을 타고 넘어가면서 와드가 절대 바뀔 수 없는 위치로 가는 갱킹. 상대편의 시야가 없을 것 같은 부분을 노리는 게 예, 중요한데 그렇죠. 일단 장코스가 해냈어요. 이럴 때 리신이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불로 와딩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 탑이 어차피 허무하게 밀리고 있고 그 상황에서 뭔가 오브젝트를 가져가거나 다른 라인 갱킹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렇게 적불로 쪽에 와드 지금 오른쪽에도 하나 박았고요. 이쪽에도 하나 박는 식으로 시야 장악을 해서 그 이후를 노리는 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리신이 아래로 내려와 보는데요. 시욱 이대로 그냥 얘 얼굴을 비춥니다. 네. 근데 이게 여기서
타워 좀 때리면서 재미보는 것 같다가도 결국 앨리스 와서 어설프게 대치하다가 그 트런들이 삼거리 부시 쪽 와드로 텔레포트 하면서 싹 죽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텔 쳐져. 그렇죠. 아, 텔 탔어요. 그대로 됩니다. 뒤에서 오고 있어요. 아, 이거는 손에 많이 보겠는데 얼라이언스. 자주써 얼음 기둥까지 세워놓으면서 일단은 시공 도망치는데요. 끝까지 따라 줄 잡습니다. 셋까지 타워까지. 아, 이거 탑 타워까지 밀렸던 거 생각하면은 거의 한 방에 확 끼울 정도의 손해를 봤죠? 야, 올라이언스 이거 약간의 판단 미스로. 네, 아, 이거는 예, 이건 진짜 올라이언스 완벽한 미스입니다. 그러니까 타워 밀리는 속도나 적이 올 수 있다는 거, 거기다가 트런들 자체가 순간 이동이라는 거, 플러스 라인 자체가 아까 본 라인이 이렇게 당겨, 그러니까 자신들이 밀고 있는 라인이 아니라 어중간한 라인이었기 때문에 삼거리 부시의 와드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모든을 계산했을 때는 딱 이런 그 상황이 예측이 됐는데. 그렇죠. 아, 좀 예. 뭐라 할까, 집중력이 살짝 순간으로 틀어졌다고 할까요? 그 흔들어진 흔들린 집중력 때문에 벌써 킬스코어가 6대1까지 벌어지고 글로벌리 차이는 이미 5000골드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 기껏해야 10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고 니달렸기 때문에 버티힘이 있었는데, 네, 이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죠. 네, 지금 이미 바텀은 2차까지 밀린 상황. 네. 크루겐이 장코스를 노려봅니다만 그냥 네. 데미지 막 예, 주고. 네, 근데 요 데미지 주는 것 자체가 앨리스가 못 오게 해서 일단은 드래곤 가져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네. 이거는 크루겐 선수 좋아 보이고요. 일단은 용호 등장을 했습니다. 아우, 예. 네. 저럴 수도 있죠. 그렇지. 어이구! 오호! 자, 이게 음전자망토 네. 나온 상황이라서 안 죽은 거예요. 마법 저항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창을 한번 버텼던 거고. 네. 자, 자주스가 일단 탈진까지 올리면서 추격당하고 있는데 열의 또 딜이 그렇죠! 딜 갔거든요! 그 딜! 예, 몸은 약합니다. 어쨌든 공격력은 세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이것도 설득력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해설자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드려두고 예. 니달리의 힐과의 시너지도 좋습니다. 부족한 맷집 능력을 힐을 통해서 태고의 생명력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모랑 플러스 태고의 생명력 공속 버프까지. 그렇죠. 공속 레넥톤. 아, 이거 좀 폭발 쓰면서 니프를 물리면서 이거는... 남들의 이득을 좀 챙겨 가네요. 로켓. 자, 셀라버. 이거는 실질적인 킬의 효과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쭉 밀어내면서 이쪽 블루시아 장악을 해서 또 다음 수와 바론 싸움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라는 거거든요. 미드를 주면서 이런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로켓은 반드시 이후 바론 대치에서 이득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프로겐 이번에 벽을 넘어섰어요. 창! 야! 밴더한테 맞았고요. 니달, 아, 그 레오나 이미 운전자 망토도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셀라버가 역을 한번 물어 뜯어봅니다. 체력이 약간 긁혔습니다만은 니달리에겐 힐이 있어요. 네. 자주스는 크게 올라오고 있는 미니언 웨이브 정리하는 모습. 니달리가 어찌됐든 마관 세트 까지만 나오면은 분명히 예 할만해지는 게 있긴 있거든요. 얼라이언스가 방금 미드 타워를 어찌 보면 공짜로 가져간 그렇죠. 게 굉장히 그 역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네, 어부지리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프로게는 계속해서 미드 라인에 서서 오버파워를 맞이합니다. 거기다 뭐 물론 이런 여지는 또 있기는 있죠. 적이 힐러가 있는 건 아니에요. 힐을 많이 들긴 했지만 힐러가 있는 게 아니고 레오나가 그 공격적인 이니시에이팅에 최적화된 챔프다 보니까는 레넥톤이 올공템으로 직스나 루시안을 순간 들어가서 그러니까 일종의 탈론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누킹을 하게 되면은 한 챔프 순삭하면서 완전히 게임 양상이 달라지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는 있긴 있거든요. 어설픈 탱템 가서 나중에 한타 기어도 떨어지느니 또 극공 가서 나중에 한타 때 직스나 루시안 잡고 뭔가 변수를 노려보겠다. 좀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슬슬 예 세살 조기까지 가면서 나름대로 특이함도 부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아직까지 공격력은 굉장히 세요. 네. 탭지진은 다시 바텀 라인으로 내려와서 파밍하면 충분히. 그 란두인 가서 들어가서 직스나 루시아만 물어서 터트리기. 딱 거기 최적화된 세팅이죠. 딜러 하나 물고 그냥 산화하든지 아니면 좀 더 버티든지. 네.
아마 딜은 진짜 상상 초월하게 나올 거예요. 대치 그렇죠. 상황에서 분노가 차있는데 니달리 창이 한방 맞았다 이러면 바로 레니톤이 전멸 자르고 토막내기로 방관하면서 그냥 풀콤보 넣으면은 뭐 거의 원샷에 가까운 딜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원딜이 뭐 방어템을 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런 물방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니달리의 창 데미지가 훨씬 압박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조스는 바론 쪽에 설치하고 다시 탑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간에 사실은 실수가 있지 않은 이상은 어느 정도는 서로 좀 그 대치전 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네. 일단은 한번 부딪히고 또다시 이제 라인 정리 이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네. 킬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라이엇 입장에서 패찰만 나는 게 이렇게 그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써주는 선수들이 있죠. 그렇죠? 예, 지금 예. 탭지지 선수가 민첩성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LCS에 지금 보면 뭐 두 번째 정도 나왔는데 민첩성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최대한 본인은 좀 거리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딜만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그 그렇다고 트런들의 슬로우와 붓기가 짜증이 난다고 신속의 장가를 갈 수는 없고 원딜이 그렇죠. 예. 네, 저게 일종의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항상 예, 뭐 민병대만 올렸던 예전과는 다르게 뭐 새로운 이제 마법 구열을 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민병대가 확실히 좀 빈도수가 줄긴 줄었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용이 슬슬 1분 15초가량 남은 상황에서 네. 조금씩 시야 확보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제일 중요한 건요, 사실 드래곤 쪽 시야 확보가 아니라 탑의 레넥톤 대 트런드의 구도입니다. 여기서 누가 더 라인을 깊숙이 밀어넣을 수 있는 양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레넥톤이 지금 보시면은 한 타이밍 먼저 거기서 어설프게 밀리게 되면은 순간이동 때문에 손을 많이 보니까는 미드를 강하게 푸시를 해서 거기서 움직임을 좀 제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 여기서 2등 못 보게 되면은 트런들이 탑라인 쫙 밀어놓고요 드래곤 주도권 자체에서도 결국에는 이거는 예 그치. 로켓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와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순간이동은 쓸 수 있어요. 미드에서 아무런 이득 못 봤거든요. 사실 네. 거기서 라인을 더 깊숙이 밀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이러면은 미드타워는 미드타워대로 밀고 일단 지금 벤더 체력이 좀 빠졌긴 합니다만은 그 사이 예 레네톤이 예 탑으로 갔네요. 문제는 순간이동이에요. 이거 괜히 또 어설프게 나가면은 순간이동 트런들을 뒷잘릴 수도 있습니다. 자 차두스 뒤로 빠지는 모습 지스 라인 관리 꼼꼼하게 해주고요. 일단은 뭐 크게 용을 빠르게 먹다는 움직임은 양팀 모두 보이지 않으니까 지스도 네. 그냥 라인 클리어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돌려 넘겨주고요. 자 이제 용 등장했어요. 로켓 탑이 엄청 좋습니다. 이거를 로켓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설사 드래곤을 주더라도 트런들이 2차 압박을 좀 강력하게 넣어줄 수 있는 이런 구도를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거 로켓의 위치 자체는 드래곤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약간 좀 미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켓 자 트런들이 네. 안쪽으로 깊숙한 텔레포트 엘리스 스틸 성공. 야 이거 스틸하고 여기 엘리스 잘 빠지고 아 레네톤이 윅드가 아직 야들야들해요. 아 레네톤이 제대로 된 딜을 못 넣고 그냥 맞으면서 빠졌고 아 이거는 아, 장코스가 또 장코스 네. 대박이죠. 줄 타면서 또 버텼어요. 물론 셀라버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창조심! 아호! 창, 예, 자조스가 대신 받아주고요. 한 대만! 자 일단 용 기분 좋게 먹고 직스가 끊기네요. 직스를 끊어내네요. 라이언 움직인 추격으로 직스 하나 끊어내는데 성공을 하고 이러면은 미드 2차 압박 레넥톤 이거 봐야죠.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거 터트리면은 네 아 이득 보네요. 결국에는 용을 뺏겼습니다만은 킬 하나 먹고 타워 2차까지 밀어버렸습니다. 네. 사실상 장코스 선수가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슈퍼플레이를 통해서 스틸도 하고 어그로도 다 빼고 그렇죠. 그런 양상이라지만은 뭐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인 그 판단에 대한 좀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레네톤이 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런들의 순간이동을 통해서 뭐 운영적인 이득을 본 것도 아니었고 차라리 트런들은 그 탑을 계속해서 하드하게 푸시를 하고 로켓의 챔피언들은 아까 있었던 그 블루 쪽 지형이 아니라 미드 쪽 지형에서 너희 드래곤 먹어? 그럼 우리 미드 타워랑 탑 타워 같이 가져갈 거야. 좀 이런 사인을 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예, 이런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서 윅스는 아직까지 아이템을 추가적으로 구비하지 않고 있고, 네. 자주스 트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란딩이네요.
있습니다. 윅대 다음 템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저기서 그냥 무난하게 벤시의 장막을 갈 것인지 아니면 뜬금없이 뭐 피바라기 이런 거 갈 수도 있고요. 공격 템을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윅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이런 템이면 사실은 아예 진짜 피바라기 가보는 네. 것도 레이톤 자체가 사실 AD 개수는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상상도 못한 폭딜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속의 장악까지 구비. 네. 아까 케이틀린은 원딜이기 때문에 이제 신속의 장악을 못 건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가능하죠. 레이터는 또 LCS는 몰라요. 실제로 예 원딜이 예 신속의 장악을 가기도 했었고요. 네. 참 알다가도 모를 곳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예, 에스프란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중계를 할 만큼 했는데. 네. 뭔가 다 알겠다 싶으면 깜짝 놀랄 거를 어 그렇죠 이런, 좀, 이런 네. 식으로 깜짝 놀라게 레오나 이럴 때 제일 무서운 거 레오나요? 어? 자 니프 딜로 찍어놓고 자극적 폭발이 잘 뺐지만은 진영이 아주 와 직숭 대박 궁극기 연기기로 일단은 케이틴이 끊겼고 슈기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는 리신 체력도 쫙 빼놨겠다. 자 프로겐 아 창대초도 좋고 이거 바론 타이밍 잡았죠. 아 이거는 예 시아퍼 안된 상태에서 들어간 또 이건 실수죠 사실은 니프 선수의 자 그래서 바로 윅드 안 돼요? 노려봅니다. 윅드 지금 굉장히 약해요. 네 리신도 아까 체력 빠져서 접근 못하고 니달리 창 말고 믿을 게 없죠. 자 프로겐 창 한방 아 네 트론들이 맞아주고 유명 감자들 지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마무리했습니다. 밴더가 세팅 받아주면서 발언을 가져가는 로켓입니다. 아 차이가 좀 벌어지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 다음 창 그냥 탱커들 위주로 막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창 그냥 날아가고요. 대려 자주스가 한번 노려보는데요. 네 킬까지는 좀 힘들죠 밀리기 때문에. 뒤로 빠지게 뿐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바론 버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직각이 되면 적이 다 부활하고 체력을 가득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맵 장악권을 뺏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미드 1차 타워까지 네. 강하게 가는 모습 로켓 이것도 굉장히 좋은 운영이고요. 집에 가기 전에 조금씩 조금씩 미니언 캡처 수를 줄이고 있는 모습 네. 파우. 그리고 이제 직스가 뭐 원거리에서 버티는 포킹 챔피언 이런 개념이라 완전히 누커로 거듭났거든요. 직스 화력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굉장히 얼라이언스에 큰 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윅드는 약해요. 일단은 CS 계속해서 수급하면서 아이템을 좀 더 추가적으로 구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네. 일단 바론을 뺏겼기 때문에 얼라이언스 입장에서는 상대편을 만났을 때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거를 로켓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먹은 김에 뭔가 더 추가적인 이득을 가져가고 싶을 거예요.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는 트런들이 슬금슬금 내려가가지고 보슬 스플릿을 하고 네. 순간이동이 차오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로켓 선수들이 미드와 탑을 번갈아가면서 압박을 주는 이런 운영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용은 1분 후에 등장을 합니다. 아 직스 존약까지 완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윅드 선수 실드를 한참 쳐줬어요. 윅드 선수는 개인적으로 별풍선이라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저런 식의 템트를 갈 거면은 미드가 니달리가 아니거나 서포시 카르마가 아니라서 뭔가 그런 순간적인 1.4에 좀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쪽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를 들어서 뭐 애니 서포트를 넣어서 거기서 애니가 강제 이니시한 거를 레이턴이 확정태로 마무리한다든가 미드에서 니달리가 아니라 물랑 같은 걸로 뭐 같이 킬을 한다든가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템트리가 좀 돼버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물론 끝까지는 몰라요. 그렇죠. 예, 알 수 없는 곳이에요. 항상. 저게 갑자기 직스 순삭하고 게임 한 방에 뒤집힐 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 로켓이 미드 2차까지 얘는 모습. 네. 그리고 루시안이 장점도 없고 단점도 없는 챔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많이 선택되는 이유 유리할 때 사실 할 게 굉장히 많은 그렇죠. 챔프이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딱 그래요. 딱 기세 탔을 때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네, 루시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좋네요. 네. 자, 그래서 용 나오자마자 가져가는 모습. 네이톤 벤시는 완성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쯤 구도가 되면 사실은 트런들의 위용도 상당해지죠. 아까 만났던 그 트런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네. 마주치면은 약간 예, 예전의 어떤 그 화력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탭지지가 뒤에서 파밍하고 있는 걸 한번은 노려보는데요. 로켓
네, 레오나입니다. 레오나입니다. 흑점 폭발. 뺐어요. FGG의 전멸을 뺐습니다. 이 케이틀린 전멸이 없다라는 거는 로켓이 잠시 후에 탑 타워를 공짜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일단 리프와 슉이 바텀 라인 한번 클리어해주고 있고 이제 탑 라이너들끼리 이때 싸우고 뭐라? 있는데 오 그래도 윅드가 네 근데 안 되죠 이거는 서로 긁긴 했습니다만은 크게 뭐 데미지를 입었다던가 그런 느낌은 없고요. 네. 니달리도 이제는 존야 가야 되는 템이다 보니까는 좀 딜 그래프의 기울기가 살짝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인 양상에서는 사실은 자 장코스 일반적이지 않은 양상이 되고 네. 있네요. 일반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근데 슈기 슈기 각제다가 인세킹을 못 넣었죠. 아직까지 궁극기 불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네. 상황. 장코스가 되려 슉을 끊어냈습니다. 글쎄 이게 각이 나왔었는데 약간 망설이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네. 궁이 이런 일방적인 네. 그게 안 나와요. 궁이 쿨이 있거든요. 지금 분명히 안 나간 건데 순간적으로 아마 뭐 부시 시야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건지 허무하게 네. 킬 찬스를 놓쳤고 손해를 봤습니다. 계속해서 설치를 해가면서 셀라버의 밴더를 빼냈습니다만은 프로겐 그 네. 이후에 공을 잡는죠. 나오지 않아요. 일단은 미드 억제기 타워까지 밀어냈습니다. 로켓. 탑에서 트런들이 1대1로 밀리질 않으니까는 니달리 이거 아예 포기하고 아 억제기 내주네요. 니달리가 저기로 간 거는 이건 어차피 못 막는 거고 트런들을 킬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트런들을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서겠다라는 거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무서운 건 뭐냐면 여기 이 라인을 쫙 시야 장악을 당하면서 그 챔프가 레오나 같은 챔프 아래쪽으로 돌아서 싸먹기로 타워를 가져가는 움직임이거든요. 그걸 최대한 막아보고자 한 거죠. 자 여기서 셀라버는 바텀으로 내려갑니다. 체력이 다소 좀 많이 빠진 상태 미니언을 통해서 체력 수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프로게는 일단은 아이템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 네. 슈퍼 미니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은 라인을 끝까지 올려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기다가 앨리스는 지금 탱딜이 다 되는 상황이죠. 오버파우 궁 있어요? 딜이 어마어마해요. 와, 근데 힐도 어마어마해요. 네. 서로 믿음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러면서 다시 한번 예 소황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네. 바론이 한 50초 후에 등장을 합니다. 이거를 얼라이언스 입장에서 막아낼지 아니면은 이거 그냥 내주고 운영을 네. 할지. 근데 문제는 한타의 핵심 챔프가 사실은 리신과 케이틀린이거든요. 케이틀린은 네. 전멸로 생존을 해야 되고 리신은 전멸로 이니시를 해야 되는데 그 둘의 전멸이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건 얼라이언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택지지 아이템 창에 지금 쐐기검이 올라와 있어요. 서필패를 어떻게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게 예, 강인함이 당연히 필요해요. 네. 트런들도 압박, 앨리스도 압박, 레오나도 압박이고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신발을 바꾸기에는 투자가 좀 심했었고 케이틀린 방템 가선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극공 끌어올려가지고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게 케이틀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건데 야 이거 그거보다는 사실은 지금은 프로겐이죠? 프로겐이 얼건을 갔어요 뜬금없이 프로겐의 의도가 뭘까요? 일단은 스플릿이죠. 예, 의도는 명확하죠. 스플릿이죠. 자, 스플릿 푸시를 일단은 트런들이 막아내면서 4인 바론 네 그러니까 지금 포킹으로 재미볼 수 있는 단계를 지났고 내가 스플릿에서 트런들에게 거리를 벌리면서 우위를 점해서 운용해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네. 이런 개념인 거죠. 저 포킹만에서는 이 게임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한 프로겐의 네. 얼어붙은 거틀렛 뭐 물론 저 얼건을 갔다 하고 니달리가 뭐 트런들한테 이기진 않아요. 네. 지금처럼 그냥 쭈득해 왔습니다. 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거리 유지용이라고 네. 거리가 가까워지면 유용하거든요. 네, 돌아오고요. 근데 트런들도 이제 뭐 여기를 굳이 깊숙이 쫓아갈 필요가 없자 레넥톤 누가 누구를 암살을 합니까? 자기가 암살당하고 있어요. 네. 야 카마카를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레오나가 좋은 게 이거예요.
무식하게 적을 물로 들어갈 필요 없이 레드톤같이 무리수 던지는 챔프 있으면은 그거 그냥 끊어줘도 되거든요. 그렇죠. 앞에 오면 그냥 스턴 걸어버리고 먹 예 아군에게 그냥 먹어라 하고 그냥 던져버릴 수도 네. 있어요. 이러면서 일단 억제기 두 개 밀린 상황. 아래는 자주사 장코스가 바텀 억제기 타워를 아, 깨고 네. 있습니다. 차자마자 전멸 케이틀린 결국 쓰게 됐고요. 3억제기 3라인 억제기 계속해서 얼라이언스에게 고질적인 문제점이었죠. 미드만 잘하는 팀. 네. 그게 이제 여실이 이번 3, 4회전 첫 번째 경기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백히 말해서 이번 경기는 프로겐드 한 거 없죠. 파밍만 하는 미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무난한 승리네요, 이거는. 자, 이렇게 3, 4회전 첫 번째 경기는 로켓이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뭐 여러모로 실드를 쳐줬지만은 윅드 선수의 템트리도 결국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요. 사실 그렇죠. 이거는 보세에서 벌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드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편하게 게임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탑솔들의 느낌? 그러니까 게임과는 상관없는 그냥 자기들끼리만 해서 네, 그 어떤 그 격리된 섬에서의 약간 그런 서로 파밍 구도였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보세서 카르마가 이득 볼 타이밍을 놓치고 레오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타임입니다. 한 건을 해주면서 게임 양상이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현장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로켓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냥 어떤 표정이었고 얼라이언스도 뭐 크게 동요하는 표정은 없어 보여요. 네, 예측한 건가요? 네. 이렇게 양상을 프로겐이 대충 느낌상 아, 네. 또 이럴 줄 알았어 이런 표정을 해서 무덤덤하게 물을 마시는 현장 반응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목이 타죠. 그렇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네, 3, 4회전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LCS 유럽 플레이오프 3일차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